그것도 좀 쉽다. 쉽다.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이번 행사를 환영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 부총장님, 공학대학 학장님과 공학대학 교수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경제 환경이 많이 변하고 취업이 어렵다 등등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논의될 때마다 우리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들은 또는 우리 딸은 졸업하고 나면은 어떻게 될까 아마 걱정들 많이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수님들이 이러한 기회에 학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정확한 취업 통계 또 대학원 진로 등등 상황을 알려드리고 또 학부모님들의 궁금사항을 또 질문받고 저희들이 소상하게 대답해드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우리 자녀들을 저희 공학대학에 맡겨주셨던 것처럼 저희들이 끝까지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거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대학에 또 해당 교수님들이나 아마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메일도 좋고 전화도 이렇게 해서 성공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잘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취업이라는 게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올해는 졸업생보다는 학생 친구는 취업을 위해서 했는지 취업을 잘 됩니까? 결론은 뭐 취업 잘 된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히려 공학대학보다는 오히려는 그 아까 제가 뭐 라면 팀들의 만족도도 대학원 나와 빠지면 취업률이 높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현상들이 계속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업 인사 담당자들이 느끼는 공대생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채용 포인트가 뭔지 실질적으로 보는 게 저는 되게 궁금해요. 조금 내향적인 친구들,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게 조금 느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느린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면접에서 실패하는 그런 포인트를 볼 때가 가장 좀 가슴이 아프고 학부모님들은 이제 대기업 가라. 그리고 본인들도 이제 학부모님 말을 들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자기네들의 역량을 솔직히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훨씬 더 많이 펼칠 수 있을 불구하고 이런 대기업에만 생각을 해서 안타까운 시간들을 이렇게 낭비하는 걸 보면 제가 굉장히 안타까워요.